Do you need a tour guide? 이거 이뻐. 지금 따라가고 있어. 아니 씨 이게 뭐야. 아기 다리, 고기 다리다 거기를 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운동복장으로 운동화도 신고 아, 가야지. Hello, Greg? 3달러. 아, 3달러? 2달러? 2달러. 오케이. 여기 매표소가 되게 건물도 좋아요. Hello. If I buy one day ticket, can I use for free tomorrow? No. Is promotion end? Finish. Finish? Yes. Then 3 days, please. Where you come from? Korea. Where you... $62. 아, 오케이.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툭툭 타고 와가지고 머리가 좀 산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그 연못인가 봐. 아이들을 Good morning. Do you speak English? Yeah. Do you need a tour guide? No. So what do you want? I want to just see. You don't need tour guide. Yeah. You don't need tour guide. Yes. Get a tour guide. Do you want your driver with you her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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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want to pay him now? Yeah. Thank you. 투표로 오는 데만 또 한 $5는 들고 너무 비싼 것 같아. No, it's okay. Thank you.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투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가이드랑 동행은 안 하고 싶고. 와, 이게 3일치에 $62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싼 가격은 아니에요. 진짜 큰 맘 먹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1일권으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3일권으로 했거든요. 뽕을 제대로 뽑아야겠어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여기가 점심 되면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 더워요. 뜨겁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또 준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서 들어오나 보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들어오는 길이 엄청 길어가지고 자전거로 들어오려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 자전거 같은 거 빌려야 될 것 같아. 여기 안에 자전거는 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바지 무릎을 다 가리는 거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옷을 사야 된대요. 이거 따라가고 하고 있어. 아니 씨 이게 뭐야.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돈이 별로 없어요. Thai baht okay. Hangkat ton okay. I don't have money. Okay, 35. Okay, 30. 이거 이뻐. 시루쿠. Okay, 28. Okay. 28 okay. Okay, 나 이거도 25. 18 no? 19. 19? Yeah. Okay. Yeah. Thank you. You are back? No. Thank you. Okay? Yeah. 와, 진짜 눈을 못 뜨겠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세계 최대의 해자래요. 성에 침이 파는 걸 막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되게 넓어요. 와. 근데 진짜 아침 일찍 와야겠다. 진짜 너무 덥다. 지금 진짜 5분 됐는데 땀이 그냥 범벅이에요. 범벅. 이게 다 돌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돌로 이렇게 만들지? 저렇게 가이드 해주고 나한테 돈 받는 거 아니야? 돌에다 어떻게 이런 조각을 한 거지? 이거는 누가 장난친 건가?
오늘의 OOT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산 거고요. 아니 처음에 $75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하루 입을 건데 이걸 뭐 어디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계속 이랬더니 결국에는 $19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거는 뭐 4배야? 4배를 넘게 팔고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 그 위에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한 번쯤 여기서 사진 남기고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는 이런 멍청 비용이 또 들어버렸네. 앙크라트 올 때는 무릎 밑으로 넘어가는 옷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가려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앙크라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 여기 이렇게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뱀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7개의 머리를 가진 뱀의 신 나가래요. 이 사원을 지켜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호신이래요. 와. 사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고생길 시작. 저는 이제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문이 있고 이 양옆에도 문이 있고 저 끝에도 문이 있어요. 이 가운데가 왕의 문이라 그러고 이 옆에 양옆에가 승려의 문 그리고 저 양끝이 백성의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은 이 가운데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뱀의 신이 있죠. 천장이 진짜 높다. 여기 보시면 벽화가 엄청 섬세하게 그려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힌두 신화랑 앙코르 왕조의 역사를 돌을 파서 새겨놓은 거라고 해요. 색이 약간 바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만지게 법으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것들 이게 다 기둥인데 돌기둥 2000개 정도의 기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주변에는 돌을 구할 만한 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돌들을 60km 정도 떨어진 꿀렌 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돌들을 어떻게 가져왔고 이거를 또 어떻게 세웠는지 그게 아직 미스테리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추정하는 걸로는 25,000여 명이 동원돼서 37년 만에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 독일의 쾰른 대성당 있잖아요. 거기는 완성되는데 무려 한 60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가사리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많은 거를 지었을까. 아 근데 이 치마 이 위에랑 잘 어울리고 원래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산 거였는데 너무 더워요. 이게 두꺼워. 너무 고통을 수반하는 디자인이네. 여기도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입체감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런 돌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무너지지 않고. 이 돌로 이루어진 이 사원이 접착제나 보조재료 같은 거 없이 그냥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잘 유지되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다는 게 몇백 년 동안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 그냥 다 포토존이다. 와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진짜 멋지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카메라도 엄청 뜨거워졌어. 뜨거워가지고 저기가 이렇게 복원할 때는 시멘트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벽돌로 하고 있대요. 뭔가 시멘트는 느낌이 없긴 하다. 거미 아니야? 여기 진짜 가팔라요. 지금 못 올라가게 막혀 있는데 이렇게 계단 경사가 가파르고 경사가 심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상징한대요. 인간들이 쉽게 올라가기 어렵게 신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뭐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저기서 자고 있나 봐.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점심이랑 아침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진짜 넓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이 앙코르와트를 다 못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3일권, 7일권을 사는 것 같거든요. 사실 7일권은 좀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한 3일 정도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짜잔, 여기가 바로 앙코르와트예요. 근데 여기 앙코르와트가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큰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게 이 도시에는 신들의 영혼이 이렇게 잠들어 있고 밤에 그 영혼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가지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여기를 안 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박물학자이자 탐험가인 사람이 여기를 와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책으로 쓰고 이게 점차점차 알려지면서 이 사원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계단이 너무 높다. 무서워. 진짜 이게 두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계단 경사예요.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아까는 진짜 앉아서 걸었어. 앉아서. 평화로워. 아니 그늘이 아닌 데가 없네. 다 눈을 못 뜨겠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앙코르와트를 보여드리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료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사실 충분하진 않고요. 이거 찍으려고 여기 들어온 거래요. 여기 은근 한국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못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연못. 그리고 이렇게 앙코르와트가 있고 아마 여기가 그 일출 스팟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쯤 일출을 보러 올 건데 할 수 있겠죠? 이 물에 비친 앙코르와트 사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땐 이 스팟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변에는 또 물이 없어. 여기 보면은 사진 찍잖아. 기가 막힌 거죠. 면봉을 빼고. 와, 진짜 포토 스팟이었네. 진짜 예쁘다. 이 물에 붙이는 게 너무 예쁜데요? 이게 일출에는 더 예쁘겠다 진짜. 아니 사진 이거 보고 눈이 부셔서 사진을 못 찍겠는데? 10달러? It is only $4 in Grab. I will call Grab. Yeah, you call Grab. Thank you. 아니 경찰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는 것도 웃긴데 무슨 $10를 불러 그랩에서 그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16,700리엘 4달러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랩 불러가지고 가야겠다. 이 택시 아저씨들은 얼마를 부를까. I want to go this tropical breeze guest house just 15 minutes. Yeah. How, yeah. How much is it? It is only $4 in grab. Oh, yeah. Okay. $3? Oh, $4? Okay, okay. Yeah. 15,000 riel, okay? Yes, okay. Yes, no. Thank you. You here, Uncle Ward, the Bayan, the Kale, the Prom, the Day, the Bay Hotel. Ah. Yeah, more tour 15. 15? Yeah, more tour. No, 10. 10? Okay, 10. 10? Yeah. 9. Oh no, 9, 10. Oh no, no. 10. Too far. Here.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딜한 거는 다섯 개 사원 도는데 $10. 그러니까 뭐 전기 자전거 빌려도 그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이상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일 아침 8시에 이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아 내일 그 아저씨 앞에 나와 있겠죠? 숙소에 짐을 다 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배고파. 와 근데 여기 예쁘다. 진짜 캄보디아는 선글라스가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도저히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와 냄새 미쳤는데? 이게 도넛 건지 아 여기 건가? 아니 저런 티셔츠가 $2인데 나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이 옷 $19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위아래 세트인데 $19니까 괜찮나 보다 했는데 이쯤인 것 같은데? 아 적은 것보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 여기다. 거의 백과사전 아니야? 아 웃기네. 메뉴가 엄청 많은가 봐요.
뭐 먹지?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그 버거 파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감자튀김 세트가 $2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밤 11시까지네? 생맥주가 $0.5예요. 진짜 싸다. 루이도 $1. This one, fried rice, pineapple, and mojito. 원래 물 다 사야 되는데 물 주는 거였으면 음료 안 시켰을 텐데. 이렇게 기본 안주 같은 느낌으로 땅콩도 주고 이거는 $1짜리 모히또. 오, 약간 술 맛이 나는데? 완전 그냥 음료수 같진 않고 술 맛이 나. 짜잔, 진짜 파인애플이 담겨져 왔어요. 파인애플 볶음밥. 캐시넛인가? 그럼 견과류인 것 같아요. 진짜 빡빡 담아주셔가지고 별로 너무 쉴 것 같아. 역시 볶음밥 실패 같아. 아, 이거 케첩인가? 케첩이야. 딱 캐치였습니다. 아, 네, 파인애플까지 긁어 먹었어요. 땅콩도 다 먹었고, 모히또도.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갈게요. 아니, 아까 여기 아이스크림 팔고 있었거든요? 다 먹으면 먹어야겠다 했는데 사라졌어. 이동하면서 파는 거라 그런지 사라졌어요. 아쉽다. 땡큐. 벌써 흐르고 있어. 이게 솔티드 카라멜 버터라 그런지 진짜 좀 짜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바로 이렇게 다 녹아버리냐. 밑에는 티라미수. 아, 나 덤탱이 맞은 거 맞았어. 이런 옷이 $2밖에 안 하는데 나는 $19나 내고. 아, 진짜. Shower and this? Ah, oh, then I want this one. One of us? Yeah. $6. Yes. Upstairs. 와, 전체 마사지 한 시간이 $6예요. 대박. 이런 것도 좋았어요. 와, $6에 오일 마사지 한 시간. 완전 짱이다. 원래 그냥 마사지는 $5였는데 제가 그냥 오일 마사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오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시원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오일을 몸에 세게 문지른다는 느낌? 중간중간 잠들었는데 제가 막 코 골면서 자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드마켓을 구경하다가 또 엽서를 샀어요. 이거 노유진 거랑 이렇게 딱 그 앙코르와트 사원 느낌 나는 엽서? 약간 땀나고 난 뒤라서 오일 발라주고 이렇게 막 문지르는데 때 나올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때는 안 나온 것 같고 다리가 엄청 매끈매끈,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요. 기분이 좋다. 여기는 맨날 핑크덩어리 지나봐요. 진짜 날씨 역대급이다. 여태 여행 중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의 바이바이.